이번 시간에는 타이틀 삽입하는 방법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예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케이트보드 동영상을 1트랙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틱 하는 거 있죠. 이 글자 엮는다 이 말입니다. 티트랙. 자, 이보시다. 티트랙을 선택한 상태에서 타이틀룸. 여기 있죠, 타이틀룸. F7을 누르셔도 되고, 요 누르려면은 뭐는 옵니까? 모든 콘텐츠, 이거 봅시다. 모든 콘텐츠 뭐든지 어디 보면은 내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 타이틀 한번 보시다. 내 타이틀을 선택하면은 밑에 요런 버튼이 생기죠. 타이틀 트랙. 그럼 타이틀 트랙에 요 갖다 놔주지요. 왜냐 타이틀 트랙에 요 선택한 상태에서는 내 타이틀을 누르려면은 요런 화면에서 요 뜹니다. 그런데 자 지우고요. 그런데 선택을 딴 트랙에 했다 이런 것 하면 이내 타이틀을 선택하면은 두 가지 화면이 뜨지요. 예? 두 가지 뜹니다. 버튼이 이거는 선택한 트랙, 이 트랙에 갖다 놨겠다. 놨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선택한 이 트랙에 갖다 놔줍니다. 자,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다른 트랙을 선택했을 적에, 타이틀 트랙 아니고 선택했을 적에, 내 타이틀, 썸네일을 선택하면, 두 개가 뜨지요. 앞에 거는 했지요. 뒤에 두 번째, 이거는 뭐냐. 타이틀 트랙에 추가. 요거는, 클릭하면, 타이틀 트랙에요.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이 있죠? 근데, 왜, 설명을, 요 정도에서, 끊읍시다. 왜 동영상을? 자, 끊는 방법 알지요? 요 선택해서 마크를 갖다 놨고, 시간 막대를 갖다 놨고, 요거 아닙니까? 요 선택한 클립분할. 분할됐죠? 요, 분할됐습니다. 분할됐죠? 이거 때리기로 지압합시다. 주고, 전체 길이씨를, 화면에 꽉 차도록 전체 길이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요약에 의해서, 자, 여기서, 보시다. 내 타이틀 가도 같이, 이거 수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글자도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라 하면은, 자, 이 클립을, 타이틀의 트랙에 있는 클립을 더블 클릭해도 이래 나옵니다.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오고요. 취소하고. 또는 내 타이틀 클립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해도 옵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안 그러면 디자인 아이콘을 누르려거나 똑같은 결론을 옵니다. 이래 나오죠. 그럼 내 타이틀, 당초 기본 값이 내 타이틀. 이 글자를 바꿉시다, 이제. 글자 바꿔라 안에 이 글자를 지우고. 스케이트 보드죠?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 보드. 그리고 이 보드를 했죠. 보드를 했는데, 다음 행을 바꿔가 하려고 하면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 그렇죠? 시위생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를, 이치를 바꿔가려고 하면, 제일 가장자리 선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좌우 표시가 있을지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면 되죠. 상하좌우 하사 표시에 나타난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어느든지 갖다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요 전체 상하좌우 표시 전체 선택 아닙니까? 선택해서. 지금 맑은 고딕대가 있는데 이것을 자, 긁고 달력을 바꿉니다. 굴림으로 바꾸겠다. 굴림으로 바뀌었지요. 글자 크기는, 이거는 T, 이거는 48, 22, 28. 자, 96 하면 커지고, 72 하면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36 하면 더 작아지고, 그렇죠? 이 숫자입니다.
요거는 보면, 여기는, 포맨스에 사서 이글 색상을 뭘할 것이냐, 보시다. 예, 그럼 노란으로 해보시죠. 노란으로 또 해놨습니다. 바뀌지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글과 밑에 있는 글이 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오, 이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글 선택을, 박서를 해가지고. 자, 10을 하면은 숫자가 높아질수록 작업 폭이 넓어지고, 예? 숫자가 올라가서 많아질수록 자꾸 글자 폭이 넓어지지요. 자, 기본으로 하십니다.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자꾸 좁아지고, 그죠? 기본을 0으로 합시다. 0으로 해놓고. 자, 다음에 커닝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 이 상태에서 B 같은 경우는 글자를 굵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굵게 됐지요? 굵게 안 됐습니까? 한번 더 클릭하면 원위치고. 이제 굵게 합시다. 그러면 굵게 됐죠. 이거는 기울인 걸. 이거는 글자를 기울게 했냐? 안 기울게 했냐?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글자가 N쪽으로 정렬을 하려, N쪽을 기준에 정렬을 합니다. 요거는 두 번째, 중앙 정렬입니다. 가운데로 정렬을. 그럼 글자 가운데로 정렬되어 봅니다. 요거는 오른쪽으로 정렬하겠다. 오른쪽 기준이 돼가 글자를 정렬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글꼴 이름에서 흐림은 글자가 오른쪽으로 가서 자꾸 더 흐리집니다. 그리고 불투명들은 왼쪽으로 가면은 글자가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야 확실히 보이죠. 최후의 색상이 있습니다. 단일 색상 아닙니다. 단일 색상. 단일 색상. 한 가지 색만 바꿀지기는 파란 거를 하든지 뭐 이래 됩니다. 뭐 무슨 색깔 바꾸든지 바꿔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요 단일 색상 요거 꺽쇠 있죠. 여기에 요거를 클릭하면 2색 그레디언트 하는 게 있고, 4색 그레디언트 할수 있습니다. 2색 그레디언트를 뭐냐면은, 색깔을 두 가지를 하겠다. 그럼 이건 시작은, 이 색깔을 하고, 종료되는 색깔은 흰 것을 바꿔야겠다. 이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색깔이 바뀌어지지요. 자, 여기서 그레디언트 방향은 이걸 한번 쭉 돌려보고 한 실제로 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바뀌느냐. 바뀌지지요. 방향을 시계 쭉쭉 돌림을 해가, 이거로 마우스를 갖다 잡고 돌리면 어떤 위치다 하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실제 해보고. 예? 그렇고. 자, 2색 그레드를, 난 아예 4색 그레디언트 쓰겠다. 그러면, 가장자리 상하 좌우 노서리에 다, 요런 사각 이리 점비색이죠. 자, 이쪽에, 왼쪽 거를 클릭해 보시죠. 클릭하면 색깔을 내뭐할 것이냐 이래 묻습니다. 그럼 내 선택하면 돼요. 이래 선택하면 되고 또 요것도 바꿔야겠다. 밑에 거를 밑에 왼쪽 거를 요 클릭해 봐. 클릭하면 요 색깔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나오죠. 예. 그럼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넣고 다음에 또 이쪽에 오른쪽 요로 사각 이거를 마우스로 가고 클릭하면은 또이 색깔 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넣습니다. 다음에 아래쪽 제일 오른쪽에 여기 남았지요. 요거로 또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게 나오면 이제 뭐 싱글을 하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네. 그렇죠. 사색 그라운드. 사색 그라운드를 이십니다. 사색 그라운드는 하여튼에 아까 그 이색 그라운드 할때아그 다른 게 하나 있죠. 이색 그라운드에 있었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이어서는 사실 그런데 안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겁니다. 이색 그라운드를 해봅시다. 이색 그라운드를 여기죠. 그레디언트 방향 하는 게 사실 그라운드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화면이 너무 길이가 이걸 작업 다 했을 길이 이거 꺽쇠 있죠. 꺽쇠 한번 누질라 보면 이거는 안 보이더랍니다. 요거는 보이더러 안 보이더러 그렇죠. 다음에 테두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지는 안 보입니다. 요거를, 꺽쇠 요거를 한번 다시 누리려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입니다. 테두리라. 이 글자 테두리 뭘 것이냐. 크기는 마우스를 갖다 오른쪽, 왼쪽 갖다 놓으면 작아지고 오른쪽 커집니다. 그러고, 이거를 숫자를 이어서 꺽쇠 위로, 아래로, 이런 숫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이 숫자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지우고, 글자를 치고, 3, 4, 숫자를 쓰고 엔터키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럼 흐림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겉절이 테두리 이유가 뭐지요? 그렇지. 불투명들은 테두리가 안 보이도록 할 것이냐, 반투 보이도록 할 것이냐, 100%다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 테두리도 그렇습니다. 단일 색상. 단일 색상은, 단일 색상,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잃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런 고색으로 바뀌십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그레인드 색상, 이어서 시작 종료, 이 바꿔가 했죠. 예? 글꼴 활치기에다 똑같습니다. 사 그레디엔트를 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이? 자, 이건 단일 색상을 하십니다. 이러하고. 자, 이 화면을 또 숨기고 계십니다. 테두리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림자, 체크를 해야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림자 테두리 텍스트 들어보시냐, 텍스트도 말 것이냐, 테두리만 할 것이냐. 예? 텍스트 및 테두리 하겠습니다. 그 선택입니다. 그리는, 그림자가 비칠지, 거리가 1, 3, 4, 5, 오른쪽으로 하면 멀어지고, 멀어지지요. 미리 보기 저기 보시오. 멀어집니다. 예. 보통 보면, 이게 그리 할 필요 없고, 보통 장면에서는 이 정도로 됩니다. 이러면 줄어지죠. 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라고, 이래 됩니다. 요 숫자 있죠? 요거를 마우스 클릭해가, 3으로, 3하고, 엔터 치프 3 대봅니다. 3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림자 채우기는, 그림자 그렸는데, 그림자를 채우는 것은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자, 채우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요걸 하면, 그림자 채우는 검은 것을 할 것이냐? 자기 원하는 색깔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보통 보면은 배경 화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검은 색깔로 하고, 불투명들을 갖다가, 100% 새카맣더라, 이런, 왼쪽 불투명들은 왼쪽으로 갈수록, 효과 없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하게 나타나고, 보통은 80% 나타나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제일 보기 좋습니다. 이거는 그림자 방향은 이것도 아까 한 것만 이래 막 돌리보고 이래 어디로 갔냐 이 돌리보고 미리 보기 창에 변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 그랬지요. 자 그럼 백트룸 하는 게 있어요. 백트룸 백 백드 백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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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클릭 체크를 하면, 그죠? 이거를, 백클릭을 했을 적에는, 이 효과를 해가, 시작 효과, 종료 효과. 이 효과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시작 효과, 종료 효과를 사용 원합니다. 주가 있는데, 백트롬을 체크해가, 선택하면 효과가 없어진 겁니다. 백트롬이, 환경을 설정해가, 사용했는데, 효과에 가서 시작 효과, 종료 효과를 줄수 없습니다. 그럼 앞에 백도롬 했던 게 없어집니다. 백도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단색 배경바. 단색 배경바. 일자로 쫙 이렇게 되어 있지, 쫙. 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과 맞춰, 그럼 타이틀이 딱 맞춰가 이래야 합니다. 지금 기본이 둥근 모서리 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 되어 있죠. 다음에 타원형으로 하면 이래 되면 타원형. 자, 이거를 글자를 갖다가 선택해서 쭉 갖다 보면 가운데로 또 옮겨집니다. 같이, 여기도 같이 옵니다. 배경도. 자, 타원이고. 다음에 사각형 이래 되고, 둥근 모서리 사각형 됐죠. 또, 둥근 사각형. 이런 것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 타원형을 해놔시다. 색깔을 뭐 하러 할 것이냐? 좀 화사하게 하려고, 예? 어떤 색깔을 하든지 자기가 보고, 뭘 합니다. 자, 폭을 얼마나 두고, 이 폭을 상하 좌우로 옮긴 부분이요. 이래 됩니다. 이래. 이걸, 폭을 눌러야 이게 높이도 같이 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화면 비율 유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시기 보면, 폭은 폭대로 옮겨지고, 높이를 높이대로 왼쪽으로 하면 높이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높이가 커지고 이런 겁니다. 폭도 왼쪽으로 하면 작아지죠. 오른쪽
쪽으로 보면 커지고, 그죠? 근데, 이 화면 비율 유지를 체크를 하면, 하나를 움직이면 폭도 같이 그 비율대로 움직입니다. 이래. 그렇죠? 그러고, 자, 불투명도는 이 글자 뒤에 있는 배경 이 색깔을 진하게 할 것이냐, 옅게 할 것이냐. 이러면 아주 진하죠. 이러면, 영어로 갖다 놔보면, 뒤에 그 색깔이 하나 딱 모입니다. 그죠? 그럼, 아까 불투명도입니다. 투명도. 이 글자 뒤에 이 일을 받치고 있는 이 색깔을, 100% 꽉, 이래 다 확실히 나타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뒤에 화면이 좀 보이도록 하면 약간 멀게 하는 게 좋겠죠. 65% 정도 갖다 놨습니다. 오프셋 X, 이걸 뭐냐면, 기본이 0이죠. 자, 이 보시죠. 이 움직입니다. X축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 X축으로 움직입니다. 이 글자는 안 움직이고, 이거 움직입니다. 그럼 Y축은? Y축은, X는 좌우지만은 Y축은 상하로 움직입니다. 이러면, 올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밑으로 움직이고, 그죠? 0에 갖다 놓으면 딱 가운데서 가십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백두르면 설명 드리십니다. 이어서 백두르면 체크를 해제시키 부분, 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자, 예, 꺽쇠 여기로 내려가, 메뉴를 숨기겠습니다. 숨기고. 다음에 반사. 반사, 이것도 체크해 보면요. 이 위에 이 밑에 반사됐죠. 이 거리를 얼마나 둘 것이냐, 멀리 둘 것이냐.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지고 왼쪽으로 뭐 가깝게 되겠죠. 불투명도를 반사된 게 아주 진하게 할 것이냐, 얇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을 이해하고 반사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면을 숨기고요. 3D 설정도 또 하십니다. 뭐 이거 뭐 입체감, 입체감입니까? 입체감. 이는 좌우로 옮기고 본인이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요. 자, 보통 보면 화면에서 이 개체 설정 칸은 그림자는 했고요. 개체 설정 칸은 개체 설정 이 밑에 메뉴가 안나 뜰적이는 꺽쇠기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이거죠. 개체 설정. 개체 설정 이기는 X축이 뭐 Y축 그 말입니다. 그죠? 이 X축 이리 가고, Y축 올라가 내려가고, 뭐, 거기입니다. 키프레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을 이리 주고 가지고, 여기서 줬다가,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고, 다음에 또, 움직이는 키프레임을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는 그 뜻입니다. 여기 키프레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케일, 자, 뭐지, 폭, 스케일 폭을 움직이니까 크기가, 높이도 같이 커집니다. 이거 왜냐, 화면 비율 유지를 같이, 같은 비율로 폭과 높이가 움직이도록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제를 시키 보면 안 그렇지요. 폭은 폭대로 움직이고, 높이는 높이대로 움직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불투명도는, 불투명도, 글자 불투명도입니다. 이거 뒤 배경이 아니고, 불투명입니다. 진하게 해놨습니다. 자,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글자를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회전시키려고 하면, 이거 뭐, 그냥 두면 되는데, 자, 참, 마크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줍니다. 키프레임을 주고, 그럼 요 밑에 화면 쫙 큽니다. 회전! 키프레임 요딱 썼지요. 여기 있죠. 회전. 키프레임 썼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지게, 여기서, 회전을, 무슨 말을 가르쳐, 이게 숫자를, 이거를 이래 해도 되고, 이거 뭐, 5번 캐나 뭐, 5번 하면 5번, 뭐, 5, 뭐, 근데 보통 회전은 여기 회전 있죠? 요거를 마우스를 대가 오른쪽으로 하면 이래 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이래 돌릴 만큼 5번 돌리면 5번 회전을 합니다. 예? 그럼 키프레임 지지로 생깁니다. 자, 요거 플레이 한번 봅시다. 자, 글자 보여드렸냐? 여기서 가가, 왼쪽으로 5번
했다가 바로 뒤집어지시면 또 여기서 정지하고요. 여기서 다음 키프레임 얼마든지 이어서 또줄수 계십니다. 여기서요. 회전에 대한 키프레임입니다. 자, 이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는 점점 멀리 가는 이거는 점점 가까이 점점 멀리 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런 저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비활성화된 거는 요 체계도 뭐안 되잖아요. 이거 이 비활성화된 이 작업은 못한다 이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 올라가면은 걸골 정렬 가는데 여기 이 아까 설명했지요. 이 보기 싫잖아요. 이 보기 오른쪽 해놨기래. 이거를 가운데로 이런 가운데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글자가 안 움직인다고 뭐 이러셨는데 이 글자 치고 저 글자 치고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를 하려고 하면 요거를 전체 선택해서 여기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일을 합니다. 그렇고 자 요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요 꺽쇠를 요 뭡니까 이제 T 트랙이죠. 요 꺽쇠 요거를 숨깁니다. 숨겨보시다. 숨기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것을 선택한 상태에서 타이틀 트랙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거하려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로 좀 제거해도 되지요. 그죠? 요 제거를 좀 제거해 봅니다. 이제는 돌리고요. 요거를 또 트레일 선택한 상태에서 대키를 누질라고도 뭐 지워질뿐입니다. 아, 지워질뿐이죠. 뭐 이런 코스를 돌립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1트레일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고. 요거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죠? 자, 이것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누질라면 복사. 그죠? 다른 키에 가가 다른 배경 화면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붙여넣기지 붙여넣기. 그럼 이 글자 또 하나 생기죠. 생기면서 트랙 2가 하나 생기죠. 여기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이 봅시다. 이리 갖다 놓고 이리 갖다 놓고 얼마든지 작업이 되죠. 여기서 글자를 바꿔도 되고. 요것서 키프레임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이시다. 보이시다. 파워 디렉터. 자, 파워 디렉터라 이런 게 좋습니다. 얘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 1트랙을 지어보시오. 1트랙을 대략 지어보고, 파워 디렉터 하는 이거 글자를 갖고 가, 위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 복사행입니다. 이게 아까 그거. 복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켜 놨습니다. 그런데, 설명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사전 설정하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제일 위에.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게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아, 나는 요런 글자를 하겠다. 요런 바뀌면 돼요. 요래. 바뀌죠. 바뀌고. 또 요런 거 하겠다. 요런 스타일 하겠다. 요, 뭐, 스타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자, 요런 스타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요 스타일로 이래 했는데, 자, 여기서도 글꼴 서울유가 여기서도 쓰면 또 됩니다. 여기서 이거 뭐 서울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 글꼴 아니고 막한 글자로 바꿔도 되고 뭐를 하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주소녀를 바꿔보다 그런 스타일 바꿔면 그 글자 바뀌고 그죠? 바뀌고요. 그걸 마음대로 바뀝니다. 그렇고 이리 바꿔고 크기도 여기서 바꿔지지요. 요래 바꿔지기도 하고 색깔도 여기서 또 바꿔집니다. 이래 바꿔지고요. 다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그래서 요구에
문자 사전 설정 가는 게 있다. 근데 요 문자 요 기본 값이냐? 내 사전 설정이냐? 뭐, 내 사전 설정하면, 요런 게그 있습니다. 또 보면은. 요렇게 하겠다. 요래 바뀌고 그죠. 현재 세대 문자로 사전 설정을 설정하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선택하고 사전 설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요래 되어 있죠. 요래.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회전, 스케일. 자, 이 키프레임을 갖다가 키프레임에서 배웠지요. 제일 마크, 시간 표시 마크를 오른쪽에 갖다 놓고, 위치 키프레임 주고, 이것도 위치 키프레임 주고, 불투명도 이 프레임 주고, 회전도 키프레임 주고, 그럼 키프레임 다 생기십니다. 이게 움직일 때마다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오면서 위치는, 요 밑에 오겠다. 밑에 오겠다. 오고. 그럼 위치 키프레임이 생겨보시오. 스케일은, 오, 좀 크게 하겠다. 오, 이래 크게 하겠다. 그럼 키프레임이 생겨보시오. 변했으니까, 그죠? 불투명도는, 불투명도 이거는 이거를 100%인데 80%를, 86% 했다. 86%로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86% 하고, 불투명도, 86%죠. 86을 해놔놨고, 요 불투명도 키프레임 요거로 클릭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키프레임이 생기죠. 다음에, 자, 여기서 또 회전. 이것도, 그, 요 밑에 내려가 회전에 또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죠? 키프레임을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그냥 다음에 여러 번 써야 되겠다, 이것을. 그럴 경우는 이런 스타일 여러 번 써야 되겠다. 다른 사용자 지정 템플릿 이름 입력하라. 예? 앱 들어 글자. 이렇게 내가 앞에 사업을 붙이고 합시다. 예? 슬라이드에서 이걸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밑에 슬라이드 썸네일 프레임 포식하는 이걸 뭐냐면은 이 글자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썸네일에 나타나는 화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려면은 요런 상태가 썸네일에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리, 어디 간 아까 옆으로. 님, 이리 회전했지요, 이거? 요 회전 안 했습니까, 회전. 응? 요런 상태, 요 선배님 요 갖다 놓으신 요런 화면이지요. 요런 상태로 확인을 누르셔서 요런 상태로 저 사용자 지정 그 썸네일로 저장된다는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렇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자, 그래놓고 확인을 누르려면 이거 정용 대응기입니다. 이래가 그죠? 근데 아까 그거 저 사용자 지정에서 보면은 예? 그 타이틀룸 사용자 지정하고 눈에 백도로 걸작하고 사용자 지정 타이틀룸에 사용자 지정 내가 사용자 지정으로 아까 썸네일을 저장했잖아요. 눌러보기에 샵 백드롭 걸작하고 요 있지요. 요 아니십니까? 예? 요거를 클릭해 보시다. 미리 보기 창이 왜 나타납니까? 저 크게 해 보이시다. 예? 미리 보기 창에 이게 화면이 아까 썸네일 가는 겁니다. 썸네일 요 장면에서 마우스를 썸네일 스케일 그 조정 키를 갖다 놨을 적에 요 장면일 때 갖다 놨을 요 썸네일이 요런 화면에 나타납니다. 근데 요런 화면에 나타나서 썸네일로 저장했으면 요렇게 나타나겠죠. 저번에 회전대가 이렇게 보이실지 했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납니다.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썸네일 저 오른쪽 마우스로 올리고 그 바를 갖다 왼쪽으로 하는 그것이 그이 장면이 동작할 시기에 이 사용자 지정 썸네일 라이브러리 창에 나타난 것이 어떤 화면으로 나타낼 것이냐 그겁니다.